이번 시즌에는 천정을 극복하면서 결승에 올랐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SK텔레콤 T1의 지금 현재 게임 컨디션은 절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상대 전선에서 밀리는 게 유일하게 MVP 5존이었어요. 네. 그렇지만 그 상대 전선에서 밀리는 MVP 5존을 4강에서 무찌르고 지금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쓰러뜨리고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SK텔레콤 T1에게 이번 시즌에 무서운 팀이 없습니다. KT 블리츠와도 상대 전적이 없기 때문에 무섭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즌에는 SK텔레콤 T1이 결승에 올라온 만큼 우승컵을 버머쥐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젊은 느낌 박박 들어있고요.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평균 연령은 굉장히 낮고 이 선수가 또 이제 탑에 든든하게 버텨주는 선수죠. 신지드, 쉔, 블라디, 자크 여러 가지 챔프를 다 활용하면서 든든한 최소 1인분 이상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임팩트 선수의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이런 결승전에서 강란이 1인분이 되는 거예요. 네. 뱅기! 아, 뱅기와 베이커의 이 호응은 진짜 엄청납니다. 카카오 1대 2장이만 이상이죠. 그렇습니다. 뱅기 선수는 이번 시즌 이제 자르만 3승 1패를 거두고 있는데 사실 눈으로 가장 많이 플레이한 선수이기도 합니다. 6번 플레이에서 6번 다 이긴 전적을 보유하고 있어요. 자, 그렇습니다. 네, 페이커의 챔프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이애나, 카소스, 아리, 이즈니어, 그라가스 최근 5경기 챔프가 다 다릅니다. 네. 주목되는 챔프가 없다라는 거, 그러면서도 동시에 오리아나라는 확실한 카드가 하나 또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점이 페이커 선수의 크나크 장점 중 하나죠. 그렇습니다. 놀라운 KDA의 그러면 놀라운 김기현호의 픽을 냈습니다. 네, 베인으로 진짜 7연승을 달리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라서 사실 피글렛한테 베인이 쥐어지면 인프가 베인을 지운 것만큼이나 강하기 때문에 KT 블리츠는 그것을 좀 견제해야 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푸만두죠. 푸만두. 오늘 경기에서 혹시 참신한 서포터 플레이를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봅니다만 네. 일단 무난한 서포트 플레이할 때 좀 역량발이가 안 된다라는 측면을 이번 시즌에 좀 보완한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더 강해진 그런 선수가 바로 푸만두입니다. 그렇습니다.